그 다음에 벌써 와 계시네요.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비는 남자입니다. 예. 비나리의 명예 먼저 남기훈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남기훈 선생님께서 남기훈 선생님께서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더 행복하고 대한민국도 잘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잘 빌어드릴 겁니다. 그리고 또 우리 국립공학원의 많은 도우미들이 여러분들에게 송편을 나눠드릴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서요 막걸리도 따르고 그래도 좋습니다. 자, 연희마당 박수 아시죠? 그냥 박수 아닙니다. 추임새와 함성 환호의 박수입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시죠?
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사물놀이가 존재하는데 큰 기여라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여성으로서 최초의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에 들어와서 그때가 꽃다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국립국악원에서 평생 함께한 박은하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리 그 오늘 이렇게 연인마당에 오신 분들께요 축원과 덕담에 한 말씀 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우리 연인마당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늘 항상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가정 이루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축원과 덕담의 노래이지요. 비나리로 출발했습니다. 뭘로 출발했다고요? 비나리! 그렇습니다. 비나리, 국립국악원 연인마당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비나리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남김은 명인의 비나리 함께 했고요.